231번. The businessman, 그 사업가는 didn't dare withdraw. 그러니까, dare가 감히 뭐뭐하다죠. 그러니까, 감히 didn't dare withdraw.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From the transaction. 그 거래로부터. 아, dare 다음에 원래 투부정사를 쓰기도 하는데, 부정문 들어갈 때는 이게 투부정사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동사원형 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쓴다고 기억해두면 되겠네요. His employer, 그의 고용주는 was sincerely, 성실하게, grateful, 아주 고마워했습니다. For his cooperation, 그의 cooperation, 그의 협조에 대해서. 됐습니까? 됐죠? The slave was anxious. 그 노예는요, was anxious, 열망했습니다. To alter, 바꾸는 걸, his destiny, 그의 운명을요. 여기는 단어들이 조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바뀌죠? 중요한 게 많이 나오니까 설명을 해야겠죠. 자, 한번 가볼까요? anxious가 나옵니다. about 나오면 무슨 뜻입니까? 근심하는 의 뜻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한번더 점검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anxious 다음에 전치사 for를 달고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른다고요? 배워야지. 갈망하는 의 뜻입니다. 쉬웠나요? 쉬었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지운 것 같네요. 뒤에 destiny 있지 않았어요? 지운 것 같습니다. 언제 지었지? 아, 이때 지었구나. 다시 써야겠네요. Sorry. anxious, 포 하면은 갈망하는 애 뜻입니다. 됐죠? 됐어요. 그다음에 destiny 하면은 얼마 전에 애들 수업할 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 destiny는 운명이죠. 그러면 이제 destination은 뭡니까? destination 하면은 목적지, 목적이란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Efficient machinery replaced manual labor. Efficient, 효율적인 기계료가, 효율적인 기계가 replaced, 대체했다. Manual labor, 육체 노동을. 그러니까 효율적인 기계가 등장해서 육체 노동이 사라졌다. 이렇게 읽는 법도 있습니다. 멋있죠? A skilled mechanic earns decent wages. A skilled 하니까 어때요? A skilled 하니까 이제 능숙한 기술이 있는 mechanic 기계공이요. earns 법니다. decent wages 하니까 뭘 법니까? decent wages 꽤 짭짤한 수입을 법니다. 오케이? All the trainees 모든 훈련생들은 trainee 하니까 이제 훈련 받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모든 훈련생들은 share 공유합니다. The burden of toil 토일이 노고 고통이죠. 노동력이겠네요, 여기서는. 고통의 짐을 공유합니다. His taxes range, tasks. 그의 업무는 range, 범위가 from digging wells, 땅 파가지고 우물 만드는 것부터 to the getting rid of garbage,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에 도달합니다. 여기 쓰인 스트럭처가 뭡니까? from A to B 쓰인 거 보입니까? A에서 B까지, 그 범위가 A에서 B까지 이르더라. These tools are badly in need of repair. These tools, 이 도구들은요, are badly, 너무나도 몹시 in need 하니까 이제 필요한 상태다 뜻입니다. of repair, 수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됐습니까? The Research Institute, 그 연구기관은요, was established, 설립이 되었습니다. In the late 1960s.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읽으세요. 후반기 1960년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후반기 1960년대 앞에서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As a rule, 대체로 twins, 쌍둥이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A lot, 많은 것을 in common, 공통으로. 됐습니까? 대체로 쌍둥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공통으로. 편안했네요.